2020 SBS 연예대상 최우수상 리얼리티 부문 수상자는 만남의 광장의 김희철 씨, 미운 우리 새끼 이상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김희철 씨는 만남의 광장에서 밉지 않은 깐족거림과 센스 있는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이 되고 있죠. 또 궁상민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상민 씨는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바람 잘 날 없는 다이나믹한 일상을 보여주며 재미를 선사하고 있죠.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민 씨, 김희철 씨. 둘 다 뭐 어안이 벙벙해서 네. 굉장히 놀란 표정인데 마스크에 가려서 네. 표정을 지금 제대로 못 봤어요. 자, 앞에 놓여있는 트로피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네. 어떤 분부터 수상 소감할까요? 아, 지금 상민이 형이 굉장히 저도 많이 당황을 한 게, 저는 당연히 왔으니까 뭐든 받기는 하겠다 해서 저는 백종원 형님이랑 베스트 커플상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단 최우수상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만남의 광장 제작팀 분들이랑 그리고 우리 항상 언제나 24시간 농어민 분들만 생각하시는 우리 백종원 형님, 그리고 귀여운 동준이, 그리고 멋쟁이 세영이, 그리고 우리 귀여운 막둥이 병재, 그리고 지금 또 쉬고 있는 우리 에이프릴의 나은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우리 미우새 팀한테 정말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특히 이제 미우새의 다른 형들 너무 대단하지만 사실상 지금 미우새의 가장 웃음을 유발하는 거는 아무래도 영원히 늙지 않는 우리 폭소 기공자 탁재훈 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미우새의 마스코트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탁재훈 형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 SM 소속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밤낮으로 프로듀싱하느라 굉장히 이수만 선생님께서 바쁘신데도 그래도 희철이 예능은 내가 봐야지 하면서 제가 나오는 모든 예능을 챙겨보시면서 이제 조언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러는 이수만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아름다운 꽃잎처럼 더욱더 흩날리는 우주의 김희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엄마 아빠 최우수상이래요. 와, 아, 정말 정말 생각하지 못했고요. 아, 2020년 겨울이 사실은 어느 겨울보다 더 사실 쓸쓸하고 외로웠던 건 사실입니다. 아, 뭐 더군다나 요즘 어머니가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시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어서 늘 목소리로만, 어머님과 목소리로만 인사를 하고, 나는 어머님을 걱정하고 어머님은 나를 걱정하고 밖에 있는 나를 또 어머님은 걱정하고 매일 이런 반복된 삶을 살면서 되게 쓸쓸하고 허했던 2020년 겨울을 보내고 있었는데, 항상 미운 우리 새끼 촬영할 때마다 좋은 형들 또 좋은 동생들이 항상 저에게 힘내라고 하고 걱정해주고 괜찮다고 좋은 말 해주고, 저에겐 정말 나에겐 어떤 진짜 큰 복인가, 항상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늘 고마운 생각을 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SBS 연예대상을 통해서,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좋은 소식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상민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힘내요. 너무 감사합니다.